영준아, 그때 왜 우리 책 읽으면서 그 여기 보면 우리 이 문장 했었잖아. Poets such as Keats and Shelley are rare. 그러니까 키츠와 셸리 같은 시인들은 드물다 이 문인데 선생님도 사실 잘 몰랐어. 근데 여기에 드디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영문과를 미국에 있나 영국에 영문과를 가면은 이 책을 교재로 쓴다 그랬지. English Literature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선생님도 처음 봤어. 이 사람이 폴시 바이시 셸리라는 사람인데 1792년에 태어나가지고 1822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못 살았어. 한 30살밖에 못 살았어. 근데 여기 이렇게 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홍준아 다음 영어 잘하면은 딱 했고 Mutability, We are as clouds that fail the midnight moon 그러면서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이 사람은 여기에 선생님 처음 알았어. 셸리라는 사람도 1792년에서 1820년이니까 뭐이 사람도 거의 똑같은 있었네. 이 사람도 30년 산 시인인데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야, 선생님 처음 알았어. 근데 이제 보통 뭐 워즈워스나 뭐 그런 유명한 시인들은 이제 선생님 아는데 이거는 일주일 불러줄게. 재미를 이렇게 봐. 몰라도 내용 몰라도 괜찮아. 보면 돼. 자, 이제 4시 시작했지, 그지? 그럼 4시부터 4시 45분까지 하면 된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지, 그지? 응. 그다음에 여기. They elected? 그렇지, 일렉티드인데 일렉트가 뭘까? 전기. 선출하다, 아.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이야. 20. 뭐가 보편이 오 20분. 이제 쉬고. 일렉트는 선출하다, 뽑다야. 따라해봐. 선출하다. 선출하다. 아니다. 일렉트. 일렉트. 선. 일렉트릭이랑 헷갈렸나 봐요. 그래. 일렉트릭은 뭐지? 전기. 오. 그래. 이거는 이제 CF라고 해, 창고라고 그랬는데 잘하네. 일렉트릭은 전기의. 응? 전기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일렉티드 메이어는 뭐지? 메이요. 메이어 안 들어 처음 들어왔어? 네. 시장, 시작. 시장, 네, 시장, 시장, 시장. 예를 들면 이제 오남 시장, 뭐 서울 시장 이런 사람을 시장이라고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마 전체 시를 예쁘신 분. 그렇지, 우리 선거로 뽑잖아, 그지? 네. 그러면 다시 읽어봐. They elected him mayor of the city. 시티는 뭐지? 도시.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도시의 도시의 시장으로. 시장으로 선출했다. 그렇지, 잘했어. 다음. She joy 아니지. 조 고. 아고 그러면 읽어봐. She goes 고즈. goes to crunch 처치. church 처치 알잖아. 처치 뭐지? 그렇지? 처치. 그래? 스쿨은 뭐지? school 스쿨, 학교 학교. 그 다음에, 자, 학교. 처치는 교회를 말해. 아, 여기 처음 이거 단어 듣구나. 난 알고 있는, 지금 용기를 훨씬 어려운 단어들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쉬운 건데. 처치, 아, 처음 들어본, 교회야. 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있겠다. 그 다음에, 좋지. 아 이거 이 알파벳 단어 자체는 본적 있어요. 그래, 본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좋지. 그러면, 그러면 절은 뭐라 그럴까? 절. 절 참고로 알려줄게. 템플이라 그래. 템플. 템플. 자, 그럼 해봐. 스쿨, 처치, 템플. School, church, temple. 이거 많이 써, 이제. 뭐, 교회나 절에 안 가더라도 문장 뭐 많이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잖아, 그지? 그럼 다시 읽어봐. S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그녀는 매 모든 일요일.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간다. 교회 간다. 이때는 이제 원래 교회를 하나의 그 물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지 그 교회라는 건물로 보게 되면 덜을 붙이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고드 처치 그럼 교회를 간다는 게 아니고 예배 보러 간다는 뜻이야. 아, 예배 보러. 그녀는 매 일요일에 예배 봅니다. 예배 보고 예배 봅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다음. We eat. We eat. 자, 참 위에 she는 she goes 준다. 그러니까 네. 요거 그러니까 여기 o가 붙으니까 es가 붙는 거야. 원래는 그래. 그다음 밑에. We eat. We eat breakfast. At 7. 무슨 뜻일까? 우리는 7시에 그렇지. 아침을 먹습니다. 오, very good. Very good. He plays tennis. 이건 맨 앞에 있어, 액센트가. Tennis every Sunday.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Very good. 잘했어. They worked day and night. 우리는 그들, 아니, 그들은 매일 밤 이제 day and night은 이건 이제 이제 수거야 외워야 돼.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낮밤이라 안 그러지. 네. 다 밤부터 먼저 얘기하잖아. 밤낮. 근데 영어는 day를 앞에 내서. 아. 그래가지고 day and night 그러면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래서 그 언어가 있잖아. 네. 어떤 언어는 우리는 밤을 앞에 내서인데 또 영어는 또 낮을 또 앞에 내서. 그렇지, 그지? 처음은 또 낮이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습관으로 봐야지, 그지? 습관. 습관이니까 이건 뭐 사실 네. 이유가 없잖아. 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이유가 없지, 그지? 잘했어. 그러면 그들은? 그들은 밤낮으로 걷습니다. 그거는 워크라 그랬지. 아. 워크하고 워크가 틀린다 그랬지. 일합니다? 그렇지. 다시 한번. 워크는 걷다. 워크는 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워크, 워크. 워크, 워크. 다시 한번.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요거는 오고 요거는 어다. 이렇게. 바른 교회 이렇게 이제 다른 환자한테 그지? 다시 한번 읽어봐.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갑자기 그러는데 팀워크 할 때 그거는 막 같은 거야. 그러니까 팀워크 할 때 그거 이워크예요? 그래, 이워크야. 팀워크 잘했어. 같이 일하다. 좋은 질문이야. 팀워크.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협동이지 협동 팀워크 그래 협동 그냥 이렇게 팀워크야. 잘했어. 이거 했고 그들은 밤낮이 일했고 그다음 더 커플 커플은 뭐지 커플 그래 커플 그냥 커플. 남녀 커플. 뭐 또는 엄마 아빠 그지 네. 아니면 근데 형하고 용준이는 커플이라 그러지 않아. 네. 보통은 다른 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용준이 같이 커가지고 그렇지 용준이 여자친구네 그런 경우는 네. 커플이라 그러는데 형하고 용준이는 커플이 아니다. 네. 더 커플. 더 커플. 워리? 아니 왜요? 아닌데? 워. 워. 워가 앞에 이거는 과거고 현재가 뭐지? 왜요? 아니 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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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잖아. 워즈. 워즈 워. 더 커플 워. Working. 여기 나오네, 그지? Working. Working. Arm in arm. Arm in arm은 arm은 뭘까? 팔. 그렇지. 그러니까. 팔 안에 팔? Arm in arm은 그 팔짱을 끼고. 아. 수거예요? 팔짱을 끼고. 이거는 수거야. Arm in arm. Arm in arm 그래. 그래서 이거는 수거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 이렇게, arm in arm. 그러면 참고로 숄더가 뭐냐면 숄더 들어봤어?
숄드 숄더. 이게 어깨야. 어깨 이때는 투를 붙이는데 이거는 어깨동무 아니야. 그러니까 숄더도 숄는 그렇지. 어깨동무 맞잖아요 어깨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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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숄더도 숄더 그래. 숄더도 숄더 어깨 동무. 얘는 2인데 얘는 또 2네요? 응. 통일하면 편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용진이 외우기 쉽게 그지? 어깨 동무를 하고. 이게 영어의 뭐라 그럴까 그좀 특이한 거지 그지? 이렇게. 이거는 아민 자 아미남. 아미남 숄더 투 숄더. 숄더 투 숄더 응, 그런 걸 하고 그런 뜻이야. 잘했어. 어깨도 아 이거 형용사예요? 일종의 부사가 되겠지. 부사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저기에 갔다 그럴 때 I went to there 아 with my friend shoulder to shoulder 어깨동무하고 뭐 이렇게 이쪽 부사로 봐야지. 부사 그래서 그그 커플은 작은 그그 작은 커플은 커플은 어깨동 아니 어깨동무 팔짱을 끼고 걸었답니다. 걷고 있었다. 걷고 있었답니다. 걷고 있었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다음 여기다. 아, man is 뭐 모텔? 자, 모텔 해봐. 모털. 모텔은 32. 모텔은 유한한이야. 유한한. 무한하지 않는. 아, 끝이 있는. 그렇지. 모텔인데 모털. 유한한인데 그러면 무한한은 뭘까? 예를 들면 시간은 무한하잖아. 우리가 죽어도 끝까지 가지. 이거는 앞에다가 임을 붙여줘. 임모털. 그러면 이게 무한한이야. 임모털. 임모털. 그러니까 액센트가 여기 있다. 임모털.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한이야. 임모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유한한데 man is mortal, time is immortal. 시간은 무한하잖아. 그지?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죠? 시간은 무한하지. 무슨 지금 온 우주가 생긴 지 138억 년이 되었잖아.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몇 명이나 태어났겠어? 몇 번이나 태어나고. 우리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요?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는 앞으로 10억 년까지는 끝난대. 왜냐? 10억 년이 되면 달이 지구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물하고 이런 게 있잖아. 다 날아가 버려. 그 여기 살 수가 없어. 화성처럼 되는 거야. 10억 년 뒤면은 다 행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없어집니다. 뭐 굳이 뭐 그냥 지금 당장도 로켓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뭐 멸망하기 전에는 다른 데로 건너가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지. 뭐 지금 뭐지 달나라하고 화성도 막 가려고 그러니까 모르지. 인류가 처음 나타난 게몇년 전이에요? 이제 그건 학설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인류는 통상적으로 원래 그이 생물체는 최초에 지금까지 나온 이제 과학 교육 보면 이제 선생님 말하는 건100% 맞는 건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약한 5억 년 정도 보고 있어. 근데 5억 년 전에는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고 그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다에 플랑크톤 비슷한 게 그게 이렇게 남녀도 아니고 그냥 단세포로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게 진멸로 바베포 단세포 단 하나의 세포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 중에 아베마지 마 아베마처럼 아베마 그게 진멸도 진화해갖고 커지면서 세포가 커지고 그게 또그그 물에서 뭐지 중에 그 이렇게 뭐 고기 비슷한 거 되면서 그게 이제 물에서 크다가 육지로 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물로 와가지고 걷게 된 거야. 그래서 2억 년 전에는 2억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공룡 막 화석들이잖아. 공룡이 있을 때도 그 우리 같은 이런 그 포유동물이 있었는데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이 우리는 길을 못 피는 거야. 다 잡아먹히는 거야. 공룡이 다 뺏기 안 되니까. 그렇잖아. 막 공룡이 막 30m, 막 25m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런 포유동물 뭐 이런 이제 그 신조 고래까지 그지? 다 그냥 형편없었는데 다 잡아먹혔는데 다행스럽게 약간 1억 7천만 년 전에 현재 과학자들 얘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운석이 지구를 때린 거야. 지금은 멕시코 유카타 반도가 그걸 때려가지고 공룡이 멸종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그게 때리면서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하산재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뭐 날씨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불에 타고 막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생물들이 다 그 재운주가 큰 것들이 다 망했어. 그 공룡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같은 조그만한 이런 동물들은 음성 맞고 안 죽었어요? 이제 너무 작으니까 피할 수 있었던 거지. 어, 큰 공룡은 그렇잖아. 막 때리면 지구에서 막 죽겠네. 오, 생각해봐. 30미터 되는 공룡이 하루에 얼마를 먹는다 그러더라? 거의 한 하루에 그 풀이라든지 다른 거 잡아 먹는 게 거의 1톤 가까이 먹어야 돼. 먹는 음식이 1톤 하루에 막 거의 500kg씩 300kg씩 먹어야 돼. 그게 음식 없으면 죽잖아. 그래갖고 하고 난 다음에 포유동물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인류의 그 조상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은 좀 뭐 유인은 뭐 꼭 침팬지가 아니고 그런 침팬지나 뭐 원숭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게 약 한 이제 선생님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좀 학생이 다 틀리는데 약 한 800만 년 정도 봐. 600에서 800만 년. 그때 왔는데 초기에는 우리 인간의 조상은 나무에 살았어. 땅에 안 살았어. 나무를 뭐 왜냐하면 내려오면 다 잡아먹히는 거야.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나무에서 잔 거야. 이 조상들이.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 아마 이게 나무가 좀 뭐 어쨌든 기후가 좀 바뀌면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된 거야.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나무 있을 때는 거의 네 팔 다섯 개 지금 팔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는데 일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팬지는 그거는 그냥 네 발로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인류 이쪽의 조상들은 처음에 네 팔을 있다가 서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정말 그 혁명적인 일이지. 그래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하다가 되면서 이게 서면서 인간이 손이 편해진 거야. 그렇잖아. 이게 옛날에는 우리 집 왜 고양이나 개고기 다 네 발이잖아. 그래서 네 발인 동물은 절대로 그게 없어. 지금 뭐지? 이 꼬리! 아닌데? 그렇지 이제 꼬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지 그 디스크라는 병 있잖아. 우리 네. 허리병 있지? 허리 디스크. 원숭이나 저기 뭐지 그 고양이나 개는 없겠네요. 디스크 병이 없는 거야. 네 발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인간 발이 서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가는 거야. 어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조상들이 걷게 되면서 뭐가 되면 뇌가 커지게 된 거야. 팔이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동물도 잘 먹고 막 술 합치면서 그래가지고 쭉쭉쭉 내려왔대. 그러니까 거의 뭐 용진이 질문해서 사람이 언제쯤 왔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자들 한 600만 년에서 한 800만 년. 그러면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600만 년과 800만 년 사이에 그래서 포유동물이 이렇게 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10억 년이면은 그래도 지구를 탈출할 정도의 기술력은 생기지 않을까? 나도 그래 봐. 선생님도 그렇게 봐. 지금 벌써 그 화성에 2030년 전까지 그 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잖아. 그 다음에 화성도 그 바깥에서 지구보다가 좀 더 멀리 있으니까 그지? 태양에서. 그것도 돌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렇게 궤도가 틀리니까 가장 가까이 될 때 이렇게 쏜다고. 그러면 가는데 6달이야. 한번 가는데 생각보다? 한번 가는데 가는데 뭐 6달 걸려. 아 많이 걸리는구나. 많이 걸려. 그리고 오는데도 6달. 그러면 이제 2003년까지 지금 보낸다고 본다고 그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자체 그 뭐지 물도 막 생산하고 이제 하면서 사는데 용진 말대로 10억 년 후에는 설사 이게 지구가 망하더라도 이제 달이 가장 원래는 태양이 앞으로 있는 수명이 50억 년이야. 태양이 자체가 저게 이제 50억 년 되면은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지금처럼 막 밝지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열을 다 써갖고 팽창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지구를 지금 돌고 있는 달 있잖아. 이게 멀어지면은 1년에 지금 달하고 지구 사이가 4.5cm씩 멀어지고 있어. 1년에 4.5.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러나 이게
10억 년이 되면은 달이 떠나가 버리면 그 달의 그 인력 때문에 달하고 지구 인력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해서 중력 같은 거. 그렇지 중력이나 이런 거 인력 서로 당기는 힘이지 거기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화성 물이 없잖아 무섭죠, 아직. 그래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수성도 없고 그 금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없는데 달이 없어지면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 버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사수로 나무도 흙도 아까 나무나 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화성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뭐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게 10억 년을 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화성은 선생님 말하신 대로 뭐 아무도 못 살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화성이 초기 단계 약한 40억 년 전에는 잠시만요. 자, 오늘 용준이랑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용준에게 보여준 책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이 영문과에 가면, 대학에 가면, 그 영문학사를 읽는 교재인 The Norton Anthology English Literature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을 집대성한 건데요. 약 한,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2870, 77페이지 그 짜리 책인데요. 주로, poets, 그 시인과 나블리스트 소설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 기본 용어 제13장 대명사의 그 182쪽 4의 C를 보면 Poets such as Keats and Shelley are rare. 와. 그러면 그 그래 용준이 오늘 아주 심각한 좋은 얘기를 하네. 그래. 인류가 그 태양계 중에서는 제일 갈 만한 게 화성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지구와 가까운 게 화성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화성이 40억 년 전에 지구랑 비슷했을 걸로 보고. 그러니까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숲이 있었던 거야. 나중 가서 망한다는 게 지구가 화성처럼 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과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물이 사라지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물이고 공기잖아. 근데 공기가 여기 산소가 아무리 있어도 일단은 물이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근데 이제 화성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이먼 이제 지구하고 비슷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거기는 물이 다 증발하면서 그 안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었다면은 그 안쪽에 아직 그 파보지는 못했지만 화성 안에 아주 거기 보면 약간 이게 얼음 형태로 고여 있는 게 있대. 봤어요. 그냥 말라오면 강줄기 같은 게 있었다는데. 그래. 그거는 이제 지금 다 마른 거고, 그 안쪽에 아마 액체 상태나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일부 생명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직 그거는 밝혀진 건 없어. 근데 그 화성에 물론 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있지. 그게 더 없을 확률이 더 높아. 아니 없으면은 거기다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 테라포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물이 있을 때의 과정이에요. 테라포밍이란 것도 결국에는. 테라포밍이라는 거는 그 좋은 얘기인데 테라포밍은 그 소마스 이제 그러한 식물군 산맥이나 풀군을 만드는 그 이제 형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보는 거는 화성을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화학 요소들이 있어. 이제 화성에 이제 그 물은 없지만도 그런 화학 요소 쓰게 되면은 H2O, 물이 H2O잖아. 네, H2O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H2O. 거야. 그래서 H2O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그한 지역 그러니까 화성은 전체 우리보다 지구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제법 크잖아. 그러면 거기에 우주선에 내려가 있는 그 주위를 상대로 테라포밍,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위에다가
그 우리 지금 여기 왜그 지구 온난화처럼 이제 대기를 덮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뭐지? 물이 증발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산화탄소 여기는 지구에서 나쁘지만 그것도 만들어 갖고 약간 이렇게 그 온난화를 만들면은 그 테라폼이라는 거는 그 H2O를 만든 게 많아지면은 물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풀이 생기는 거야. 풀. 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무가 생기는 거야. 나무가 생기면 뭐 있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테라폼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설사 지구가 잘못되더라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 테라포밍할 기술력으로 그냥 지구를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참 10억 년은 무지하게 먼 세월이잖아. 뭐, 그쯤 되면 그럴 때 되면은 뭔가 지금 용준이 얘기했듯이 지구 자체를 그냥 물이 없는 때 그냥 뭐 가둠 기술을 한다든지 그지? 이런 달이 멀리가고 인력 없어진다. 그러면 뭐 도망가지 않게 뭐 한다든지 심지어 이번에 그 뭐지 카타르 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개점은 완전 그냥 5만 명 들어가는 7만 명 들어가는 구장을 갖다 그냥 에어컨을만 넣었잖아. 돈이 얼마 많은지. 그큰 축구장도 에어컨도 할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봤을 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네요. 정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 살았던 시 2500년 전에는 우리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잖아.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 그 인간의 조상들이 가장 그 혁명적으로 발견한 거는 네 발에서 두발 일어선 거. 그 첫째. 그러면서 뇌가 커진 거야. 뇌가 편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뇌가 작대. 크면은 이제 뇌가 커지고 손을 잘 쓰면서 그 이제 동물을 잡았는데 뭐가 또 뛰어난가 하면 두 번째는 불을 불. 발견. 잘하네. 봐요. 불. 파이어. 그거 되면서 고기를 구워. 그전에는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먹으니까 이게 배탈 그냥 나고 막병 걸리고. 당근이지. 그래서 불. 그다음 이제 막 우리 전기도 아이디슨이 전기하고 지금은 완전 인터넷 스티브 잡스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되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좀뭐 갑자기 막뭐 옛날 막 나무 타던 그런 유인원이 나중 가서 불이랑 전기를 발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호모사 인간이 그 지혜라는 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류의 조상이 초기에는 굉장히 얘도 작았어. 지금 우리는 거의 1800cc 가까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막, 한, 뭐, 100만, 50만, 100만 전에 그것들 보면, 뭐, 루시라 이런 그 화석들 보면은, 한 800cc밖에 안 돼. 이분이 우리의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작으면 사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안데르탄이 있잖아. 네안데르탄이 뭐, 북경오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뇌가 우리보다 일단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점점 더 그런 동물에서 보다 이쪽으로 진화하면서 이제 뇌가 점점 더 커지고 지혜가 생기면서 쉽게 말해 종교도 만들고 방금 얘기했던 신화, 신화, 그리스 신화. 신화도 만들고 로마 뭐 신화. 그래 소설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스티브 잡스의 시도도 만든 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화 속도는 대단한 거지. 그러면은 그 진화는 기술이 발전이라는 게 발전하면 할수록 다음 발전을 하는 협속도 등등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세상은 계속 인류가 지배할까요? 그렇다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강력한 그 도전자가 하나 나타났지.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의 그래 이제 막 그게 막 지금 막 계산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는 대학교 있잖아 그 리포트 있지 그것도 이제 막 AI가 써주는 거야 그리고 제출했더니 막 A 플러스 막 그래갖고 지금 하버드 대학이고 대학들 난리인 거야 이걸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냐 그리고 심지어 봐 지금 그림. 인공지능이 이세돌 바둑도 이겼잖아 3000년 동안 인간이 그 최고로 그 개발했다는 그 바둑의 그거를 인공지능이 구글이 만들어갖고 이긴 거야 5년 전에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는 그리고 일부 사람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쩌면 AI가
인간은 지배할지도 모르는 거죠. 무슨 세상에 올지도 nobody knows.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아. 어떻게 이 AI,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될 거냐. 뭐 그런 문제 뭐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래, 지영이 그래. 에, 그래.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이것만 하면 그거 뭐가 시간이 그래. 많이 지나 버렸네. 그래. 그래도 오늘 중요한 얘기야. 그치? 우리의 미래를 가는 얘기니까. 자. 그럼 합시다. 어디까지?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요. 써. 저 찍고. 여기 쓰고. 이모텔까지 이거, 했어요. 아미나까지 했다. 네? 모토 그래. 이모텔까지 했죠. 그 유한한 네. 인간은 유한하다 이거야. 네. 그래 이 얘기 하면서 했구나. 또. 매니지 모텔. 또. 매니지 스트롱거? 스트롱이 뭐지? 힘. 그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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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다시 읽고 한번 Man is stronger than woman. 해봐. stronger 하라. Stronger than than woman. woman. 자 woman. 이때는 남자라고 하는 거야. 남자? 남자는 여자보다 여자보다 강하다. 강하다. 더 강하다. 그쵸? 그 네. 뜻이야. 8번. By 이제 이게 뭐냐면 by land라 그러면 그냥 육지로 할 때는 by를 쓴다는 거야. 습관이야. 그래서 이거는 용기는 앞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응, 할수 외워야 돼. 그냥 외국 사람이 바이브 쓰는 거. 아까도 그 얘기했지, 그지? 여기 막, 인, 뭐, 이런 거 하잖아. 암이 나온 거지? 네. 숄더도. 그, 이거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맞는 거야. 그래서 땅으로 볼 때는 바이랜드. 또 여기 봐. 바이 씨 바이 씨는 바다로. 바다 바다로. 또, 바이 에어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또는 뭐, 비행기로. 온풋 옴풋은 발로. 발로 발로 할 때는 또 옷을 때. 여기 또 온이네요? 무! 참 골치 아프지, 그지? 여긴 또 바일스, 이건 오늘 쓰는 거야. 이게 습관이야. 이게 로저로 뭐든 간에 아무튼 뭐, 맞아.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on foot. On foot, 그 다음에. take care of. take care로는 저기 뭐지, 수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돌보다.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돌보다. 자, 이거 써줄게. take care of. 수건데, 뭐뭐를 돌보다. 그 다음에 catch sight. sight. 자, 34번 C가 뭐지? 보다. 그래, 보다. 보다의 명사가 sight야. Fight. 그러니까 이거는 시력도 되고 통찰도 되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catch sight of는 말 그대로 그냥 뭐뭐를 보다야. catch sight of 이것 수거야. 뭐뭐를 보다. 몸으로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보다고 이거는 보다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catch sight of, Catch fight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catch sight of. Catch fight of.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수고를 가르친 것 같다. 마지막에. Red and white rose. 이거는 뭐냐면, 하얀 장미, 빨간 장미. 그렇지. 그러니까 장미인데 어가 돼 있으니까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미 하나에 빨간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고. 따로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 Red and white 로즈. 오늘 하나 더 붙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장미 하나, 하얀 장미 하나. 어가 하나만 더 있어도 뜻이 달라지네요. 그렇지. 요거는 같이 있는 거고. 그지? 야, 드디어 이제, 얘도 끝났어요? 명사 끝났어. 그래. 야. 아, 우리 오늘 그 얘기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2장을 끝냈잖아. 자, 이제 12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11장, 11개 남았거든? 11개 남았는데, 선생님 책을 한번 봤어. 그 이제 11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11장, 우리 원래는 11장을 했잖아. 15, 14, 13, 12까지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하는 거야. 7장부터 왜요? 10장까지 하고, 그거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한테 나을 것 아, 같아. 약간 심리적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약간 너무 지겹잖아. 15, 14, 13, 12니까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7부터 11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6에서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한번 쫙 하고 있잖아. 그럼 7, 8, 9, 10, 11 한 다음에 6, 5, 4, 3, 2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 빙고. 그럼 7장으로 가볼게요. 그래. 7장. 7장은 뭔가요? 7장은 법? 법이라는 거야. 오! 아니 그 우리 그 책에 막 사람 잡아놓고 막 그런 법이 아니고 아. 그냥 왜그 용자한테 처음에 얘기했잖아. 수동태, 능동태 얘기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본다 그러면 I see잖아. I see.
근데 왜 용진이 보고 맨날 시, 소, 신 그래가지고 3단계 외우라 그랬잖아. 네, 시, 포, 심. 그러니까 B의 가구분사를 하면 그게 수동태가 되는 거야. 나는 보여진다 그러면 I was seen 인 거야.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아. T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우리가 해본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 먼저 이거 가져보라고. 어렵던데 이거. 선생님 같이 하면 안 어렵지. 내가 다 설명해 주잖아. 그치? 우리가 45분까지 한다 그랬지? 이제 9분 남았다, 그죠? 네. 하자, 하자. 자, 이제 한 번만 하고 위로 한 번만 하고. 오케이. 그래, 이제 10분도 안 남았다, 그지? 네. 그래, 이 법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은 뭐라 그랬지? 우리가 그 막 사람 잡아가고 막 규제하는 건 이거는 로, 노. 이로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문법상에 보면 무드라고. 무드. 근데 원래 무드는 그거 무드 등할 때 무드 아니에요? 그래, 기분. 원래 기분이야. 기분 그럴 때 무드 그러잖아. 무드 등은 그럼 왜 기분 등이에요? 그게 이제 그냥 아늑한 느낌 오주라고 그래서 아, 무드 등을 했고. 분위기가 나라고? 그렇지. 분위기. 아늑해 보이면? 라이 분위기 나라고. 어? 무드 등이라는 게 기분을 좋게 하는 약간 나? 이렇게 붉은스름에 약간 노른스름아 이런 색깔 주면 기분이 좋잖아. 잠 그렇게. 잘 오죠? 그렇지. 자, 이거야. 94조. 자, 처음부터 하자.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래. 오, 어때? 같은 문장인데, 그지? 이게 뭐였지? 그녀는 그래. 그래, 다시. 그녀는 she goes to church on Sundays. 아, 조금 잘했어. 다르네요. 똑같아. 네, only every 로. 아, 맞다. 그래.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그러니까 일요일들이 아니고 매 일요일이야. 매일은. 그래서 그게 뜻은 똑같네요. 똑같아. 그래. She goes to church on Sundays나 또는 s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나 똑같은 거야. 잘했어. 그다음에, 여기, 아, 네. 그 이제 해석 다 됐고. Did he refuse? Refuse가 뭐지?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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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5분. Refuse는 Refuse. 거절하다. 그다음에 반대가 되는 거는 뭘까? 수락하다. Fuse? 수락하다는 이거야. Accept. Accept. 우리가 그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네, 그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것 Accept. 같지, 그지? 자, refuse, accept. Refuse, accept. 요거는 거절하다, 요거는 수락하다. Accept. 그러면 자, 다시. Did he refuse our proposal. 따라가. proposal? proposal. Proposal. 자, 용준아, 그 얘기 들어봤지? Propose 네, 들어봤지? proposal 알죠? 뭐야, 그게? 그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반지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You're right. 아니야. 원래 프로포즈는 청혼하다야. 아. 뜻은 프로포즈는 청혼하다 동사가 청하다. 청혼하다 또는 제의하다. 제의하다? 제의하다. 뭐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다. 아, 제의하다. 프로포즈야. 그런 뜻일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되면 바로 프로포즈가 되는 거야. 프로포즈. 이렇게 되니까 AL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청혼. 제의 아, 또는 제이. 청혼 다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Did he refuse our proposal? 올려야지, 그지? 다시 한번 Did he refuse our proposal? 읽어봐. 그렇지. 그는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까? 그 뜻이야. 그가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까?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지. 물어보는 거야. 했네, 아니냐? 그다음에. Don't. 내가 이거 아, 돈, 힛 돈, 그래 돈. 그렇지 잘했어. Don't speak ill of other. others Others. others Others. 그 일은 뭐라고 했지? 그때 우리 했어. 이게 아, 이거 원래는 알았는데요. 뭐지? 아픈. 아픈. 근데 여기에 스피크 이것도 그거야. 수고. 수거야. 일 오브는 뭐뭐를 험담하다. 험담하다. 오브는 되게 수고에 잘 들어가는데. 맞아. 잘 봤어. 오브 아주 수고할 때 맨날 나와. 그 스피크 일 오브는 특별하고. 아프게 말하다니까 험담하다. 겁나 바로 뜻하고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don't speak ill of others. 다른 사람, 이 other가 다름이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해서 나 험담하지 마. 험담하다.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돈이니까, 그지? 험담하지 마라. 그 뜻이야. 명령문이네요. 이것도
레슨 또 명령으로 되잖아. 자. Let him do as he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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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lesson 그 사역 동사라 그래 가지고 그건 뜻은 몰라 되는데 그냥 lesson 뭐뭐 하게 하다야. 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남이 뭘 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let me go 그러면 뭐를 뜻하면 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나 갈래. 이 뜻이야. 내가 갈때 친구하고 놀다가 있잖아. Let 엄마가 전화 왔어. 야, 용준아 빨리 와 그러잖아. me 알았어. go. 그러면 let me go. Let me go. 그럼 나를 가게 해 주시오. 이 뜻이 나는 간다. 나나 갈래. 간다. 나 갈래. 빠이빠이 그러고 안녕. 가면 되는 거야. 이때 이말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말도 let him do as he like. 그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가 좋아하는 뜻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우리 좀 약간 뭐좀 수준 낮은 말 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